둘이 통화를 했네요? 한철호랑 진범이 통화를 한 적이 있네? 네.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겠는데요. 누구? 한상훈이요. 그 총기 난사 범인하고 선배님 통화 기록을 살펴보라고 써놨단 말입니다. 꼭 선배님이 그놈하고 모종의 관계인 것처럼요. 아주 간교한 놈이에요.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. 저기, 그 강철 유서 내용 좀 보내줄 수 있겠나? 맥락 없는 살인, 목적 없는 총기 난사, 조작된 음성 파일. 난 이렇게 죽어, 형. 맥락도 없이 허무하게. 범인과 한철호의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해줘. 그 둘은 연결되어 있어, 분명히.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. 둘의 관계를 밝혀줘, 제발. 난 억울해. 어이가 없죠. 그래도 유서 확인을 해야 하니까 아마 통화조회 들어갈 겁니다.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. 그래, 바로 나야. 내가 잡히면 네가 어떻게 할지 넌 알아? 난 알아. 너는 날 죽일 거야. 내가 널 대통령으로 만들어줄게. 뭐? 내가 도와줄게. 난 강철에 대해서 아는 게 아주 많아. 강철은 살인범이 될 거야. 10년 전에 아버지를 죽인 진범도 강철이고. 야, 이 미친 새끼야. 너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를.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, 지금 당장. 나한테 왜 전화했냐? 모르겠어? 네가 대통령이 되면 다 내 덕이라고. 고마우면 나중에 다 갚아. 우린 이제 함께 가는 거야.